안녕하십니까. 이 모습의 바위는 제가 제목을 강아지 바위라고 붙여봤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가까이 보면은 눈이 동그랗고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코도 동그랗고 그렇게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바위, 커다란 바위가 두 개 있고요. 그 양쪽 가운데에 있으면서 강아지의 모습은 납작 엎드려서 앞쪽을 보고 앞쪽 약간 위를 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게 눈이고요, 요게 코고, 요게 입이고요, 이 모습이 납작 엎드린 거고요, 요게 앞다리고, 요게 뒷다리고요, 요게 꼬리고요. 이렇게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를 그런 모습을 많이 닮은 바위라서 제가 강아지 바위라고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의 원판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원판인데요. 양쪽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은 하얀 그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요건 예쁘고 커다랗고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고요. 요 코는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이고요. 요거는 앞발이고요. 앞다리, 요거는 뒷다리입니다. 그리고 요건 꼬리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등으로 보이고요. 양쪽에 이렇게 커다란 모습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는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그런 강아지 바위입니다. 엄청 귀엽고 예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바위를 봤을 때, 그 전에 TV에 나온 선전할 때 이런 납작 엎드린 그런 강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습은 약간 좀 나이 든 그런 강아지의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약간 좀 그거보다는 애띤 모습의 강아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요, 이게 제가 원판을 찍어서 살짝 색연필로, 노란색의 색연필로 살짝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판 그 모습이고요. 참 귀엽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